적당한 두려움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데 너무 과도한 공포감에 실릴 있을 정도로 두려워하시면은 기계는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. 오토바이는 귀신같이 알아요. 이 사람이 나를 카바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조금만 허점이 보여지면은 진짜 내팽개칩니다. 오토바이가 사람을 감싸주지 않아요. 언제나 항상 자신감 있는 상태로 무슨 상태, 어떤 상태에 노출되더라도 이 녀석을 나는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만 안전운전하는데 대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대처가 안 됩니다. 공포에 쩔어 있을 때, 공포에 이제 질려 있으면. 뭐 하더니 자꾸 와. 불필요한 조심성이나 공포 이런 것들은 대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을 때만큼은 불안한 게 전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이유 없이 무섭다면 그 이유를 찾아서 극복하도록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유를 찾았어.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오토바이에 대한 신뢰나 확신성이 없다 하면은 신뢰나 확신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제 뭐 이 내 오토바이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 한계 지점이 어디까지 쓰더라도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지를 파악하시면은 안전운전에 도움도 엄청 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대처도 굉장히 유연해집니다. 아니요, 뭐 오버리터급 뿐만 아니라도 그냥 미들급 4기통 그러니까 70마력 있죠? 70마력이 넘어서면은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거고 50마력 이하에서는 그나마 좀 재밌게 탈 수는 있습니다, 오토바이.